옛날 옛날 아주 깊은 숲속 어느 성에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. 늘 혼자여서 외롭고 심심했던 소녀는 어느 날 함께 놀 친구를 찾아 성 밖을 나섰답니다.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선물을 내밀어도 누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. 소녀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죠. 죽음의 그림자를 끌고 다니는 괴물. 사람들은 소녀를 그렇게 불렀어요. 괴물이다. 괴물. 세상 모든 이들에게 단단히 화가 난 소녀는 뭔가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어요. 본의 아니게 소년을 죽음에서 건져올린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늘 그녀를 따라다니던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사라졌어요. 대신 소년이 그녀 뒤를 항상 따라다녔죠. 밤이든 낮이든 산이든 들이든 소녀 뒤만 졸졸졸. 화창한 어느 날 소녀가 물었어요. 예, 너는 늘 내 옆에 있어줄 거지? 그럼, 난 절대 도망치지 않아. 이래도? 또 혼자가 된 소녀 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찾아와 속삭였어요.